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들을 준비해봤어요. 시작해볼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봅슬레이 슬라이드예요. 겜겜은 루이지를 선택을 했고 마리오와 함께 빨간색 봅슬레이 타고 이렇게 멋지게 출발했고, 여기서는 친구들 떨어지면 탈락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속도 조절을 잘 해가면서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 속도가 줄어드니까 침착하게 욕심을 내지 않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잘 보고 이렇게, 아니야 얘들아 이쪽이야 이쪽, 이렇게 운전을 잘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점프를 한 다음 점점 가속을 해서 속도를 진 친구들이 먼저 갔는데, 하지만 우리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을 하고, 물론 코너가 굉장히 심한데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잘 보고 이렇게 동굴을 지나서, 우와 친구들 왼쪽과 오른쪽에 낭 떨어져요. 떨어지면 안 돼 마리오. 이렇게 루이지랑 함께 속도를 좀 줄여서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잘 지나갔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점프를 한 다음 이렇게 여기서도 한 번 더 부스트를 밟고 속도를 더 내보는 거야 마리오.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조금 더 가서, 어? 친구들이 먼저 도착했네요. 친구들, 로젤이랑 요시가 승리를 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정글 레이스예요. 겜겜은 루이즈를 선택을 했는데 위쪽에 이렇게 정글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앞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박스에 맞춰서 하나 둘 점프, 으악 떨어졌다, 다시 루이즈 도전해보는 거야. 이렇게 점프를 해서 정글을 떨어뜨리지 않게 이렇게 잘 보고 A버튼을 눌러서 옆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동을 잘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루이지가 좀 더 앞서가고 있는데 끝까지 집중을 잘해서 덩굴을 잘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박자가 맞지 않을 때,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점프, 다시 덩굴을 잡았고 이번에도 어? 놓쳤다, 다시 루이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덩굴이 지금 이렇게 박자가 맞지 않을 땐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엔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잡아서 점프를 하고, 우와 마지막에, 아 바로 앞쪽인데 지금 친구들 점프가 안 됐나 봐요. 마리오가 먼저 도착하고 말았어요. 바로 앞에서 마리오가 승리를 했네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등껍질 축구예요. 등껍질을 이용해서 군발 7마리를 먼저 맞추는 팀이 승리하거든요. 겜겜은 루이즈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좋아 좋아 이렇게 이번엔 발사를 해서, 우와 첫 번부터 두 개를 모두 성공을 했어요 친구들. 루이즈가 먼저 2점을 획득, 다시 이렇게 마리오에게서 등껍질을 뺏어가고, 요시 받으라고, 요시가 다시 반대쪽에서, 어? 로젤리나에게 뺏기다니, 안돼 그럴 수 없다고 마리오에게, 아 꼬리를 달동원 하나를 넣네요. 2대1이 되었고, 다시 우리 팀이 이렇게 가져가서 바로 앞쪽에서, 어? 못했다, 괜찮아 루이지, 이렇게 다시 마리오에게서 골을 먼저 뺏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아 요시 이쪽 자, 어, 다시 요시에게 패스란 루이지, 어? 다시 이런 로젤리나에게서, 좋아 요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요시가 지금 앞쪽으로 가고 있고, 좋아 내가 이렇게 발사해서, 우와 이번엔 다시 두 개를 맞춰서 4대1이 되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된다고 이렇게 로젤리나에게서 먼저 뺏었고, 요시 받으라고 이렇게 요시에게 패스를 한 다음 요시가 발사해서 다시 한번 골 성공, 5대1이 되었네요. 이제 두 마리만 맞추면 되니까 요시 이렇게 마리오에게서 먼저 뺏고 다시 로젤리나에게 뺏기다니, 이렇게 다시 루이지가 힘내서 가고 있고 발사를 해서, 어? 못 맞췄다, 괜찮아 다시 한번, 이렇게 로젤리나에게서 뭐 다시 등껍질을 뺏어왔고, 요시 받으라고, 어? 다시 뺏기다니, 안돼 우리 요시에게서 등껍질을 뺏을 순 없다고. 요시가 다시 한번 등껍질로 가고 있는데, 으악 계속 친구들끼리 등껍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쪽에서 많이 지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다시 한번, 으악 바로 골 앞에서 굉장히 헷갈리게 했네요 친구들. 요시가 그래도 하나를 더 획득을 해서 6대1이 되었어요. 요시 이제 하나만 더 맞추면 된다고, 이렇게 힘내서 이제 하나만 더, 마리오에게서 먼저 등껍질을 뺏고, 좋아 요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뺏기지 않도록 마리오를 먼저 방해해주고, 우와 성공, 마지막 7번째 금박까지 맞췄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요시랑 루이즈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동실동실 아일랜드예요. 지금 친구들이 섬 위에 있는데 앞쪽에서 지금 쿠퍼베가 폭탄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우와 마지막까지 흔들리는 요 섬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굉장히 우와 떨어졌다,
루이지 안 돼. 결국 루이지는 떨어지고 말았어요. 친구들 요시랑 마리오가 남았는데 요시가 마지막까지 남았네요. 이번 게임은 요시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펭귄 대행진이에요. 지금 귀여운 아기 펭귄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친구들 엄청 많은 펭귄들이 몰려오는데 바다에 빠지지 않게 잘 피해야 되거든요. 펭귄은 루이지를 선택했는데 지금 앞쪽에서 우와 거대한 펭귄까지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서 바다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들아. 이렇게 천천히 잘 보고 펭귄이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친구들 으악 안 돼 안 돼. 거대한 펭귄이 들려서 떨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으악 안 돼. 으악. 결국 루이지는 떨어지고 말았네요. 마리오랑 요시가 남아있는데 과연 누가 남을지요? 마리오는 결국 떨어지고 요시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이번 게임은 요시가 승리.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